본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고등학교 54회 공창회 정기총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일어나서 애국가를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국가 봉창 하나, 둘, 셋, 넷. 하신 스승 그리고 동문을 기리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22년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감사 보고는 이근영 감사께서 근데 매년 감사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5사 회복 77, 81호 등의 결산 및 예산안과 함께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은. 오늘은 2021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경기고 54동창회 2022년 회기 감사를 2024년 4월 27일 동창회 회장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1년 동안 동창회 수입 및 결산과 기금 현황을 감사한 결과 적정함을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감사 이근영, 감사 남명우 감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번에 새로 취임한 제14대 동창회장 운영호 회장의 취임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80대 중반에 들어서서 무슨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창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나이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지향자는 동창회 운영은 동창 간의 화해와 친목을 주로 해서 특히 경조사, 앞으로 경사보다는 조사가 더 많겠죠. 어려운 마음을 보다듬는 그런 조그마하나마 정성된 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나가길 기대합니다. 미적이나마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동창회를 오래 맡아가지고 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힘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전과 같이 만들어서 좀 자주 모여서 동창회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좀 디스커션해서 계속해서 나가려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그 직군과 대동소위에서 지역 또는 동호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만들고 그 몇몇 결정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 고문단이라고 하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고문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직 회장들 이분들의 높은 경우가 경험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적이라마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대 동문회를 책임지시는 우리 문영호 회장께서 간단하게 아주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새로운 집회 임원 선출, 그리고 부회장, 이렇게 회장단은 문영호 회장께 전부 이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구성이 되는 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소식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영호 회장이 14대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대 회장은 지금 이미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강호익 공무원이 15대 회장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영호 회장이 내려가시면서 대신 저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14대 동문회에도 역시 계속해서 감사는 이근영 동문과 남명호 동문이 맡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교과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그 교과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1절을 보겠는데 뒤에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차차기는 정하지 않나요? 차차기 정하지 않나요? 차차기 회장은 정하지 않나요? 했어. 차차기 회장까지 지금 물어보네요. 물어보는 거. 그래. 난 또 제가 하려고 그런 줄 알고 차차기까지 걱정을 하는 거 보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과 1주를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저희들이 오늘 56명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6명은 지금 못 오시고 모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를 갈수록 이 50명의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게 다음번에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0명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문영호 회장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한번 하자. 근데 식사하시고 나면 가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식사 전에 저희들이 자리를 잡고 50명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부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찍습니다. 앞으로 사진 찍는 사람은 좀 여기 저 정리 좀 해봐요. 안 그래. 오늘은 왜 이거 주고 있어?